1분 브리핑. 이번 주 주제는 유럽중앙은행의 11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 소식입니다.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예상을 상회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예금금리 0%, 재융자금리 0.5%, 한계대출금리는 0.75%로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6월 0.5% 인상을 고수했던 ECB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상 제약을 받을 가능성과 통화정책 회의 당일 노드스트림 1 재가동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화 기대, PPA 개발 완료로 재정 취약국 리스크 완화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ECB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정책 변동, 신규 도입된 TPI가 재정 건전성에 따른 EU 분절화 완화, 즉 유로화 약세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